흩어진 피눈물 흘리고 있어요. 웃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요. 네, 건강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총리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민생에 다소 어려움이 아직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경제는 회복되는 추세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 체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고 체감하기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현격하게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보다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어쨌든 내수에서는 지금 별로 나아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민생 쪽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은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4월 달에 4.8%, 5월 달에 5.3%, 그리고 6월 달에 6.0%, 7월 달에 6.3%를 최피크로 해서 지금은 2%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상화됐지만 아직도 우리 식품, 농산물 이런 쪽에서는 기후변화의 변덕스러운 그런 차원 때문에 충분히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로서는 최대한 추석 연휴에 물가를, 농산물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출하를 늘리고 그리고 각종 할인 대책을 위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민생 쪽에서 충분치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지금도 피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TMF 사태. 지금 요즘에 언론에 잘 안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총리님, 지금 TMF 사태의 피해자들, 특히 판매자들 지금 몇 개 정도의 판매사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고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피해액은 그 물품을 판매한 말하자면 입점을 한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약 1.4조 정도 좀 그 경영상의 어려움을 자금의 부족을 겪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매출했던 걸 취소하고 그리고 환불해주고 한 것은 약 800억 정도 됐고 특히 중요한 것은 9월 10일 이틀 전이죠. 그 TMF 회사들을 그 회생시키기로 그렇게 법원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는 대책을 법적으로 만들어서 추진을 하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됐다는 것은 좀 다행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제도적인 그러한 개선책을 정부가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저는요 이 거래가 신용거래, 즉 금융거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달에 가깝게 이것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저기 다른 데다 쓸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격이 신용거래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감독이 되지 않고 이런 상황까지 온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개 이런 부분은 맨 첫 번에 이런 온라인 판매 이런 쪽이라는 게 좀 조그만한 소기업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큰 흑자를 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게 아니 책임이 정부 책임이 크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의 제도적인 미비점은 분명히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0일 정도를 선불로 받은 돈을 말하자면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서는 이거를 일종의 에스크로 어카운트 같은데 넣어가지고 그 돈은 반드시 우리 그 판매를 하신 분들한테 가도록 하는 그런 제도. 신용거래 성격이 있는 거 맞죠? 맞습니다. 네. 금융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런데 감독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기부가 이것을 중간에 보증한 거 알고 계십니까? 중기부가 보증을 했습니까? 네. 어떤 보증을 했어요? 사실상 이것을 중간에서 위탁 판매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보증을 아는 그런 식의 어떤 홍보를 했어요. 중기부가 밑에 그 브랜드도 만들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거래하는 사람들 아 이거 중기부가 같이 홍보하고 같이 판매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는 보증 책임이 인정될 거라고 봅니다. 법원에서. 글쎄요. 그거는 뭐 법원에서 네. 좀 더 잘 판단을 하시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기업들이 소규모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상당한 부분이 이런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 우리 소비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 웰페어를 증진시키는 데 그래서 저는 총리님 그래서 네.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 이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모든 책임이 이 판매자들이 그냥 떠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 지금 가족도 전부 다 거리에 나앉고 있고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고 이미 줄도산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것은 아까 뭐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가 선구제하고 후구상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정부가요 이걸 가지고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금리는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민간에서 있는 금리보다 훨씬 낮췄습니다. 그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한 4.5% 정도 되나요? 그게 아니고요. 2.5%짜리도 있죠. 네. 총님 잘못 알고 계세요. 5.5 전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증료를 받고 있어요. 보증료 받는지 아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 보증료율도 굉장히 낮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0.5에서 1%입니다. 보증료가. 좀 더 상세한 것이 필요하시다면은 우리 중기부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아니, 저는 뭐 그거는 제가 다 봤으니까 필요가 없고요.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걸 기화로 이렇게 궁박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정부가 여기서 고리대금업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몇 명이냐? 이게 5만 개의 사가 가까운 사람들이 있고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정부가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공동 책임이 인정될 정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느냐. 아까 제가 선구제 후구상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래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렇게 높은 금리를 지금 5% 6%를 받고 있어요. 이 시중 금리가 지금 3.4%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거는 또 변동 금리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말이 됩니까? 아니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의원님. 어째서요? 아니 금융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를 아니, 그러면 특별히 정부가 잘못이 없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있잖아요. 이게요 미국 같으면요 이게 집단 소송 당할 겁니다 이거 정부가요. 아, 필요하면 집단 소송을 당해야죠. 그러니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합니까? 무책임한 게 아니고요 의원님. 바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불하고 하는 그런 조치에서 정부가 신속하게. 움직인 것이고 야. 1조 6천억이라는 돈을 총리님. 그분들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총리님. 지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총리님. 없다. 이건 아니죠. 원천적인 책임은 그만 얘기하시고요. 네. 이게 문제 있죠. 지금 굉장히 지금 피눈물 흘리는 이 사람들 어떻게든 정부가 지금 책임져야 하겠죠. 그러면 아니 제일 책임은 그러한 돈을 가지고 제대로 갚아주지 않은 그 그렇죠. IMF의 경영자들이죠. 있지만 정부도 공동 책임이 있으니까. 아니 공동 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책임인데 의원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십니까? 공동 책임이 되면 그거는 같이 물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라도 책임이 있어요. 자, 첫째. 아니 일부가 자, 도대체 5분의 1인지 국민의... 6분의 1인지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보세요. 네. 이거요. 지금 이렇게 고리대금업 하는 건 맞습니까? 고리대금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판매자들한테 주지 않은 IMF 주인이 문제인 겁니다, 아니, 의원님. 계속 그렇게. 아니 우리 지금. 아니 우리가 시장 경제를 한다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정부가 책임을 지고 미리 갚아줍니까? 아니, 제 말에 답하세요. 네. 계속 금리 이렇게 높게 받을 겁니까? 아니 지금 충분히 낮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아니 도대체 보통 금리보다 2%씩 낮춰가지고 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그러면은 의원님은 도대체 몇 퍼센트로 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자 총리님. 조용히 하세요.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님, 뭐가 잘한다는 겁니까? 피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지요. 5.5에서 6%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금 7%씩 받고 있는 분들도 많고 19%씩 받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말 그 사람들 피눈물 흘리겠네 진짜로. 어? 총리님 이거 금리요 제거하세요. 무이자에 가깝게 받아야 돼 이거. 그거는 어? 저희가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저희가 상황을 보면서 네? 금융의 논리에 따라서 할 일이지 의원님의 요구에 따라서 낮춰가지고 내 요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더 문제가 생기는 건 안 됩니다. 이거는 보리대금업을 하는 걸로 보이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어떤 국민이 듣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의원님 고리대금은 19%씩 받는 게 고리대금입니다. 말장난하시지 마시고요. 총리님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김해포 사태 알고 있는데 웃음이 나옵니까 의원님들? 자, 웃지 말고 조용히 하세요. 사람들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어요. 웃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요. 웃지 말고 조용히 하세요. 피눈물 흘려요. 네? 왜 이런 일 가지고 웃고 그래요?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아, 자, 이현주 의원님. 저 그만하시고 질의하시죠. 자, 이제 그만하시죠. 그 사람들 보고 있으면 이런 얘기 못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분명히 책임이 있어요. 몇 퍼센트인지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책임이 있어요. 감독 책임이 있고 보증 책임이 있습니다. 경제부총리 나오십시오.